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셰프 로이 초이 앤 더 스트리트 푸드 레믹스라는 책입니다. 보시는 이 책인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셰프 로이 초이에 대한 책입니다. 아마존에 찾아가 보시면은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 도서관에서 리세일하는 책을 구입을 했어요. 대부분의 리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리뷰가 별 하나 있는 걸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책 내용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레시피북인 줄 알고 샀는데 레시피북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책이거든요. 이건 레시피북이 아니고 LA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푸드트럭을 운영했던 셰프 로이 초이에 대한 책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셰프 로이 초이는 2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이민 온 말하자면 1.5세겠지 여기서 자란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푸드트럭이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됐는지를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책 그러면 뭐 위인전 근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인전은 아니고 이 젊은 남자가 이민자로 와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곤란과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겪어내고 좌절을 겪었으며 다시 그것을 딛고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굉장히 잘 들여다본 책입니다. 내용은 보시면은 그림은 아무래도 굉장히 강렬하고 스트리트 푸드라는 그거에서 걸맞게 굉장히 강렬한 색감을 주는 그림 위주입니다. 약간 힙합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림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림 밑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그 레시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레시피가 중요한 책은 아니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책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이 초이가 힘들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그것은 엄마 음식의 손맛이었다. 손맛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대로 영어를 표현을 쓰지 않고 한국어로 손맛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이 초이가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어려서 그리워했던 김치에서 났던 엄마의 손맛,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빚었던 만두에 대한 추억, 그런 것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요리사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또 굉장히 잘 나가던 요리사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 돌아갈 데 없을 때 기억났던 엄마의 손맛과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한 기억,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로이 초이가 있게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푸드트럭을 한국 음식과 멕시칸 음식을 섞어서 타코를 가지고 유명해진 셰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멕시칸 본인이 자랐던 거리에 대한 이런 것들도 크고 이렇게 컵밥 같은 거 이렇게 보신다시피 한국 음식과 남미 음식을 결합한 어떤 그런 퓨전 음식의 어떤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로이 초이가 자기의 일생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힙합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야생의 길거리에 그려진 벽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이 책은 도서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일하는 걸 구입한 거예요. 서점이나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 리세일하는 걸 샀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모를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리사가 됐든 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면은 자라나는 1.5세, 2세 아이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게 됐는지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셰프 로이 초이 and the street food remix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엔 더 좋은 책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